수업하기 전에 공수 볼까요? 네. 와이 시작하시죠. 네, 공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오늘 새로 잠깐 오신 분들 계시는데 혹시 이제 저희가 수요반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합니다. 네, 네, 추석 연휴 막 있어가지고 10월 초에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날이거든요. 네. 오늘 혹시 회식에 참석을 못하시는 분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처음 왔으니까 빠지겠습니다. 아, 뭐 그러셨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선생님도 같이 같이 하시죠. 그러면은 처음 왔다고 빠지. 아, 오늘 제가 회식이 있는 줄도 모르시고 왔으니까. 네, 이제 10분 가시는 걸로 하고 지금 그 메뉴는 지난번에 가셨던 저기 있잖아요. 갯마을. 갯마을에 그래서 아구찜으로 하는 걸로 일단. 주문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주문을 해서 9시 한 15분에 가겠다고 얘기를 일단 잠깐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 죄송합니다. 먼저 전화를 할게요. 돌아갔는데요, 정관사님. 네? 계속 돌아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 뭐가요? 이게 왜 이렇게? 그게 돌아갔어요. 아니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장군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 50분,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30분은 반주 장구, 그래서 궁채 없이 맨손으로 치는 장구를 30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0분은 이제 궁채를 갖고 이제 후반부에서 궁채를 갖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습을 빨리 하고 지난 시간에 자진머리 만가락 연습 겸 1번을 같이 했는데 한번 쭉 나가고요. 다시 망가락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합, 따르륵, 딱 돈무리부터 준비 시작.
따라락 시작. 헙! 잠깐만요. 합하고 따르르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 들어가셔야 돼요. 합하고 따르르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주셔야 됩니다. 준비 시작. 그렇죠. 시작!
맞죠? 준비 시작! 시작. 아이 좀 만들고 다시 시작.
짝퉁이 돼버렸어요. 다시요. 따라 같이. 네. 다시요. 비슷했어요. 그래도 지난번에 10번 했어. 요밖에 했는데 이번에 반은 되셨어요. 반은. 자 그러면은 파파파 시작. 다시요. 이게 되면 여기가 안 들어가고 이게 되면 여기가 안 들어가고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네. 닦고 하시면 돼. 조금만 더 빨리 넣어요. 아시죠? 늦게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연습도 하세요. 됐어. 딱 리타임 해보시죠. 내일 이 시간 쉬워요. 오마! 면전에서 그냥 선감을 주시네. 시작! 다시요. 쉬고 다시요. 같이 다시 다시 네 다시 네 다시 잘 하파 네 잘 들어갔어요. 요게 끼당만 따라락으로 바뀌면 돼요. 그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브님 쉬고 다시 시작. 님 뭐가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지금. 다시요. 다시. 네. 이상하다. 뭐가 다시 가. 아니요. 뭐 손이 어디 닿는 것 같은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소리. 사실 이게 손이 지금 맘대로 못 가는가 봐요.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 저기 여기 네. 때문에 걸려. 다시 해봅시다. 다시요. 아! 이게 아니라 한 번에 붙여야 돼. 딱. 이게 아니라 이게 두 번 굴리잖아요. 이게 아니라 한 번에 딱.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가락을 넣지 말고. 처음에 안 넣어요. 처음에 넣지 마세요. 그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예, 그건데 이제 따라하고 맨손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 예, 다시 시작. 시작. 선생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치시면 돼요. 한 세 번, 둘, 셋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서로 지금 같이 이것만 해보세요. 지금 잠깐만요. 굴리는 부분이 이 머리가 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 안 굴려지는 거예요. 벌려져서 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굴려져야지. 그렇죠. 이렇게 굴려져야죠. 이렇게 굴려도 잘 안 굴려져. 머리를 그렇죠. 한다가 다시 해보세요. 오른손 아니 여유 있게 그렇죠. 그렇죠.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튀기는 요 반발 가죽의 반발력을 순간적으로 잡아치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잘하셨는데 굴리는 게 지금 타점이 맞는 게가 잘못돼가지고 잘 안 됐어요. 자, 연습하겠습니다. 예, 제 연습 시작. 아까 잘하셨는데 왜 그러지? 다시. 늦었다. 같이. 그렇죠. 그거예요. 예. 네, 다시 시작. 아니요. 그렇죠. 다시요. 예. 요게 조금 더, 한 두세 번만 더 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번 더 쳤어요. 다시. 다시요. 그렇죠. 다시. 다시요. 불분명했어요. 예. 요게 잘 절었어요. 예. 그래도 많이 그게 그러니까 10번에서 10번 다 될 때까지만 되면 되는군요. 지난번에는 3번, 4번 했는데 지금은 이제 5번 이상 되셨으니까 이제 요 굴리는 걸 조금 더 지금 한 3번 정도 왔는데 4번 이상 선생님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잠깐만요. 시작. 다시요. 자, 맨 마지막에 딱 할 땐 요걸 안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쉬어. 안 같이 이렇게 안 막으셔도 돼요. 요거 굴려보세요. 그렇죠. 굴리고 치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걸 빨리 그거를 좀 빨리 가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 네. 댁에서 하실 때는 손바닥에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거 굴리는 거를 내가 뜻하든 의도하는 대로 굴릴 수 있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예, 하실 때 사실 하려면 완전히 요렇게 잡으셔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딱 기둥하고 대두포 사이에 얘가 껴있는 것처럼 해서 네, 그렇게 잡아요. 예. 네, 다시 한 번요. 다시요. 다시요. 같이. 그렇죠. 아니 아니요. 그렇죠. 그거예요. 예. 예. 그거를 일단 그걸 먼저.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 파, 파, 따라락, 딱. 그러니까 소리도 마찬가지고 이 장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다 하면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다고 긴장하시지 마시고.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소리도 마찬가지고 뭐 기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은 그냥 편안하게 계속 치시고 따라락 딱 이것만 시작. 그렇죠. 다시 시작. 그거를 이제 응용을 한 건데 야하 야하. 그러니까 앞에 합 두 개를 빼고 합 따라락 딱 합 따라락 딱 그걸 연달아서 두 번 치시면 돼요.
전혀 없이 그냥 합 따르락닥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었던 그 기초였었던 요것만 일단 마스터를 하시면 돼요. 전천이나 이런 데서는 자꾸 이렇게 손이 손에서 자꾸 놓지 않으시도록